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짱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우리 이웃님들도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도 짱짱하고 예쁘게 물들 수 있는 예, 그런 중요한 물주기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어제부터 굉장히 춥고 오늘도 더 추운데 오늘 어제 물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요렇게 제가 물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예, 고 물주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베란다 안에서 키워도 짱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이 다육이가 혼자서 물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 고물 조절 잘 하고 있는 예, 그 시기를 지나쳐서 이 뿌리가 마르도록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일찍 주면은 웃자라고, 그리고 또 늦게 주다 보면은 깍지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뿌리가 말라서 또 다육이가 안 예뻐지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그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물 주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물 주는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오늘 제가 다육이 물주기 하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네요. 네, 먼저 다육이가 물주는 이고 시기를 제일 판단하기 좋은 때가 다육이 입장이 말랑거릴 때죠. 예, 그런데 그 말랑거림이 환경에 따라서 말랑거림이 다르답니다. 예, 그 말랑거림이 그 입장이 이 다육이가 바람이 부족해서 말랑거리는 경우가 있고, 진짜 뿌리 속, 이 화분 속 뿌리가 물이 필요해서 말랑거리는 경우가 있고, 예, 그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제가 항상 바람 통풍을 많이 해주라는 이유가 이 통풍을 해주다 보면은 다육이 입장이 말랑거렸던 게 다시 살아나서 입장이 또 짱짱해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거를 지나서 정말 정말 화분 속 뿌리가 물이 필요할 때 그때 물을 주시면은 아무리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도 어느 정도 햇빛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절대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아랫게부터 물주기를 시작했는 이유가 이 계속 베란다가 이 습도가 낮죠. 예, 습도가 지금 계속 LL이다 보니까 이 그리고 또 낮에 기온이 너무 낮고 영하의 날씨라 이 바람 예, 창문을 또 오래 열어두지 못하고 하니까 이 다육이들이 더 건조해져서 그리고 또이 많은 다육이를 제가 하나하나 예, 물 체크를 해서 제때제때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키우다 보시면은 이 물주기가 게을러지죠. 예, 하나씩 하나씩 물주다 보면은 다육이 물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다육이 혼자 아랫 입장을 말려가면서 혼자 물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예, 그런 다육이로 이 키울 수 있답니다. 예, 그런데 그 한계가 지나가면은 다육이가 탈이 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 탈이 나기 직전에 예, 물을 챙겨주면은 다육이가 금방 화분 속도 마르고 그리고 다육이가 짱짱하게 입장 속에만 물이 차고 남아있는 물이 없도록 예, 그렇게 물주기 하는 예,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베란다 환경이 제가 사는 대구는 눈도 오지 않고 이런지라 습도가 계속 낮죠. 예,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아서 이 다육이들이 동시에 예, 이 공중 습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육이 공중 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엽도 한꺼번에 많이 지고 그리고 또 다육이 입장이 완전 예, 며칠 사이에 쪼글쪼글거리고 예, 그런 상태가 하나라도 발견하면은 예, 하나라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베란다 습도가 계속 LL이라면 예, 저는 이때 물주기를 다육이 하나하나 더
관찰을 해서 물 주는 다육이를 놓치지 않고 물을 주어야 그 다육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베란다 안에서만 키울 때 습도 체크를 잘 하셔서 그 습도가 계속 LL, 예, 건조할 때이 베란다 다육이 물 준지가 오래되잖아요. 이 많은 다육이를 거의 다이한 달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육이들이 이 물을 고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잘 체크해서 지금 최근에 물준 다육이는 빼고 한한 달이 넘었는 그런 다육이들 중에서 어제 수유아이 굉장히 쪼글거렸죠. 예, 요렇게 좀 살짝 펴졌죠. 예, 요렇게 그런 다육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동시다발로 예, 그렇게 될 때는 다육이 베란다에 해서 다육이들이 너무 건조해서 위험한 시기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고온 다습, 예, 여름 날씨를 제외하고는 이 베란다 다육이는 창문만 닫아주면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베란다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물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다육이 물 챙겨주고 밤에는 또 어떻게 지냈나 하면은 저쪽 거실 정리대 쪽에 놔두고, 그리고 또 여기 펜댄스가 창가 쪽이잖아요. 예, 창가 쪽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펜댄스 요이 정리대 요요이 철제를 요쪽으로, 예, 요쪽으로 잘때 옮겨주고, 예, 그렇게 자러 들어갔답니다. 예, 제가 자러 들어갈 때는 베란다 온도가 5도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한 새벽에는 한 3도로 떨어지겠죠. 예, 대구가 지금 올 들어서 제일 추운, 예, 그런 날씨인데, 요렇게 3도 밑으로는, 4, 3, 4도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물준 다육이 아니면은, 이 끄떡없죠. 예, 그래서 물준 다육이들 중에 조금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만 거실에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실 정리대 쪽 요쪽으로 다 두고, 예, 그렇게 자러 들어갔답니다. 예, 요렇게 베란다 다육이가 항상 이 짱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물 주는 타이밍, 예,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 나는 이 입장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고를 때 물을 주었는데도 웃자라요,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환경, 예, 베란다에서 키우는 그 환경이 습도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또물 주고 난 뒤에 햇빛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죠. 예,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은 베란다 안에서도 안 웃자라고 짱짱하게 그렇게 클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베란다 습도가 높은 베란다 환경이라면 이물 주기를 더더 늦추시고, 그리고 또 물도 너무 흠뻑 주지 마시고, 흠뻑 만약에 입장이로 흠뻑 주셨다면은 항상 한 서너 시간 후에 제자리에 갖다 놓기 전에 아래쪽 화분 구멍에 휴지 살짝 떼어서 아래쪽에 남아 있는 물을 살짝 빼고, 예, 그렇게 정리대에 갖다 놓으시면은 훨씬 덜 자란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하신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덜 웃자란다고 그렇게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그거를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물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데, 요렇게 계속 LL로 될 때는 제가 요렇게 물 주기를 많이 하다 보고 그렇게 되면은 베란다 습도가 이제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20% 30%대로 그 정도만 올려도 괜찮죠. 예, 그래서 오늘도 물준 다육이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문패어리인데, 문패어리도 공중뿌리가 이 많은 다육이를 제가 아무리 세세하게 본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문패어리도 오늘 보니까 아주 공중뿌리도 나와 있고, 아주 이 물마름이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는 또 뿌리가 마르겠다 싶어서, 예,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추고기죠. 추고기도 너무 홀쭉해졌죠. 그래서 요 아이도 너무 말렸다 싶어서 이렇게 말려도 베란다 습도가 저렇게 일렬로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습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급하게 줄 필요는 없죠. 며칠 사이는 괜찮은데 지금 제 베란다는 이 건조한 상태로 물준 다육이가 초비상 상태에 들어서 제가 이런 추운 날씨에도 물을 주고 있답니다. 고기에 너무 물마름이 심하게 되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추곡도 오늘 주고 그리고 또 라우렌시스 요 아이도 합식해서 심어준 다육인데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위해서 또 물이 필요한데 또 놓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넣기 전에 고더 넣기 전에 물 주면은 훨씬 더 짱짱하죠. 일찍 주는 것보다 조금 늦게 주는 게 베란다에서만 키우는 다육이한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그거를 너무 시기를 늦추다 보면은 다육이가 안 건강해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해서 물 주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드 엣지도 너무 말랐죠. 레드 엣지가 살짝 찬 중에 굉장히 까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엣지도 지금 물 주고 그리고 또 샹그릴라 계속 제가 물 말려서 그렇게 있던 샹그릴라도 제가 오늘 물 주고 여기에 이꼬지 라일락금이죠. 라일락금도 너무 또 말랐길래 요 아이도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천대전송 여름에 탈이 나서 다시 요 새뿌리 받아서 합식해준 요 천대전송도 살짝 물도 들었죠. 요 아이도 제가 또 오늘 물 주고 라울도 합식해준 아이죠. 요 아이도 물 주고 그리고 또 아르제는 제가 가을에 여름에 너무 뿌리가 말라서 탈이 났던 아르제 요렇게 화분에 깊은 화분에 심어주고 살짝 안 좋은 상태로 분갈이 해주었더니 이 뿌리 활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요렇게 뿌리 활착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재차 물 주지 마시고 한번물 주기 하셔서 2차 물 주기까지 하셨으면은 이 그대로 던져 두셨다가 어느 정도 입장 상태가 조금 건강하게 되었다 싶을 때 그때 물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제가 조금 뿌리 활착 못한다 싶어서 눈맞춤 안 하고 그대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엽을 물 조절 잘해서 하엽도 잘 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이렇게 베란다 다육이는 이 타이밍, 물 주는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실 때 항상 베란다 습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베란다 습도가 이렇게 계속 일렬 건조한 상태라면은 안심하고 물을 체크해서 주셔도 되고 만약에 베란다 습도가 항상 높은 베란다 환경이라면 물 주기 할 때도 이더 높게 더 늦추어서 그렇게 물 주시고 나서는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화분 구멍 쪽으로 휴지를 대어서 이 남아있는 물이 있어서 더 오짜라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습도가 낮은 건조한 베란다라면 물 주어도 이 베란다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분 속이 금방 마르지만 이물 주는 양이 똑같아도 이 베란다 환경 습도가 높으면 훨씬 화분 속이 덜 마르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셔서 물 주기 하시면은 이 베란다 안에서도 예쁘고 짱짱하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주기 하면서 우리 초보맘님께서 한번 참조하시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